우리 이은기 의원님은 11대 국회에 있잖아. 지금이나 변함없이 학구적이고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관해서 아주 늘 번민하고 고민하는 정말 그 애국 충정이 드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용정에 가면은 거기 이 대암산이 있고 선구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선구자 탑도 이은기 의원님이 세우셨어요. 굉장히 큰 탑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양반 살 때만 해도 거기 한국 사람이 별로 왕래가 없을 때 그때 아까 뭐 조지 워싱턴 얼굴이 그려있는 거식 있잖아 푸른 거 딱 이렇게 찔러주면은 그 도던 시대 원하드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그거로 해야 돼요. 그런 사회는 말이에요. 그거로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없애줄 거 없지요. 그런 역사를 만든 분이고 윤동주 시인의 애국권을 드높이고 길이 남게 만들고 유적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고 그래서 대장학원에 가면 기념관이 쭉 있습니다. 전부 우리 이은기 의원님이 만드신 거예요. 본인 자랑을 하시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80년대 후반에 두 번째 국회 외무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소련에 있는 사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고 탄광으로 쓰던 곳에 일제시대에 한 5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증용으로 가서 탄광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거기는 이제 8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8월 19일 날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한국 사람도 다 일본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끝나니까 일본 사람만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들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무국적자로서 거기 버려지게 됐어요. 버려진 사람들 5만 명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년, 50년 동안 고향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할 길이 없고 그리고 막막한 바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왜 소련이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함께 일본 사람과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5만 명이 있는 대산 나가버리면 탄광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젊은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섬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붙들어 놓은 겁니다. 예, 무조건 붙들어 놓은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관심이 없고 일본의 일부 인도주의자들, 변호사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전 세계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벌써 한 4, 50년 동안 흘러갔는데 그때 저는 그 동포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때 국제정치학자로서 자린 동포의 문제가 적십자 사회에서 큰 문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 제가 학자로서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외무위원장 때 가야 되겠다. 그래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가야 되겠는 게 88 올림픽이 있으니까 87년도에 처음 갔군요. 그래서 하바롭스크로 해서 일본에서 니가다에서 비행기 타고 하바롭스크에 가서 하바롭스크에서 비행기 타고 사할린에 갔습니다. 제가 7번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할린 주지사가 후승 지노프라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KGB 책임자였고 독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동독에서. 저분은 독일말로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로 가지 않고 후승 지노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할린에서 제가 7번 방문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해동포들을 한국으로 사할린 동포를 한국으로 일시 방문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는 매달 한 번씩 갈기가 뜨는데 비행기 값을 절반은 한국 접수회사가 되고 절반은 일본 접수회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공로자예요. 제가 이은기 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참된 애국자는 해동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북방 사계도서 일본은 그 섬을 자기들 땅이다. 내놔라. 소련은 안 된다. 못 내놓겠다. 근데 그 중에 꾸나실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북방사계도서의 꾸나시, 예, 구릴열도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그 섬 중에 하나가 온천이 있고, 일본 천황이 다녀갔던 곳이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특별 비행기를 타고 수상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자원시간에 다시마 하나가 몇 메타가 되는 거예요, 다시마. 그리고 해삼이 있는데, 러시아 말로 해삼은 고구마 아린이라고 해요, 고구마 아린. 우리말로 고구마 비슷하게 되죠. 해삼 하나가 팔뚝이에요, 팔뚝. 몇십 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바다예요. 그리고, 송어를 잡는데, 송어를, 바닷가에 송어가 산란기가 돼가지고 새끼를 갈아보려고 하는데, 이걸 그물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불도자로 집어넣어가지고 파내는 거예요. 완전히 뭐 물만 보기만 아니고 전부 고기요. 그렇게 수산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수산자원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향수를 느끼고 결코 찾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돈을 내고 찾아야 되겠다. 근데 소련은 나름대로 한때는 내줄까 하다가 이제 경제가 커지고 나라가 커지니까 내놓지 않죠. 그런 자원이 풍부한 세계를 제가 봤어요. 저는 바다를 봤어요. 근데 연해주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이은지 의원님이 한미주연구소에서 그 어떤 페스티벌을 하니까 우리 금년도 국제의견보포럼의 수학여행은 해외 순방의견을 함께 8월 달에 가실 때 같이 갔어요. 우리도 여기 민간 사절단 통일 외교를 위한 러시아와 통일 외교를 위한 민간 사절단으로 함께 우리가 참여하도록 합시다. 괜찮죠? 뭐 그렇습니다. 연해주 가실 때 산천 구경 본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아무 의미 볼 게 없습니다. 이 땅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앞으로 이 땅 우리와 어떤 영광이 있겠느냐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들어가 보시면은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좋은 땅 이거 내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온 국력을 기울여서 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대로 나오게 돼 그걸 못 느끼면 안민족이 아니죠 나 이거 멋있습니다 8월 20일 전후에서 그게 페스티벌을 연해주 주정부에서 그게 농가 짓는 이성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사라는 사람은 우리 조폰대 동경대학을 나오고 아주 수제입니다. 동경대학의 법문학부를 나와가지고 조야의 많은 사도 같이 일을 하다가 출세의 가도를 갈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은 되지만 자기는 한민족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국적 때문에 못 가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큰 사업을 많이 일으켰는데 나하고 연해지 두 분도 가서 내 얘기를 쭉 듣더니만은 이 박사의 철학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사업체는 아들들한테 경영권을 넘겨주고 제2의 인생을 자기는 여기 와서 설계합니다. 해가지고 그 도로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그걸 알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표창이라 하는데 그 군장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도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좀 두고두고. 그래서 연해주에 가면 한 대는 맞지 땅값이 병당 100원이다 이러는 게 막 땅값도 군대이 막 들렁말렁 하도 시끄러웠어요. 그래 그 홍경사가 와서 골치가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서 제대로 농사를 지니까 아 이제 재미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이제 자꾸만 이제 외국으로 하는가 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알고 이제는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이 되시면은 저희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네. 뭐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는 뭐 크게 많이 들긴 않습니다. 뭐 배관 왕복 여기에 가면 배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좀 더 연장실에서 구경하고 싶어서 거기서 바이카로 가면 또 얼마 안 됩니다. 바이카로 가봐야지. 우리 김정철 박사님 그 바이카로 가봐야지. 죄송합니다.